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장애인의 권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왔는데요. 서울시와의 협의를 앞두고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지하철 탑승 선전전이 한시적으로 휴식기를 갖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지하철 1호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전장현은 서울시청역에서 제19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앞서 전장현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주장하며 지하철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의 충돌이 이어졌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어갔으나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활동지원 추가급여 일제점검,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 일자리 수행기간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장현은 해당 조사를 표적조사라고 비판하고 왔었습니다. 관련 조사들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추가적인 조사는 이른바 전장현 죽이기라는 설명입니다. 긴 활동지원 서비스 조사! 국민영유공단에서 3년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들 시보적을 다 매년 사과반기 다 점검받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또다시 일시조사한다는 것이 이게 표정 아닙니까? 이를 위해 전장현 측은 서울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해당 사안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보장 문제를 논의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시 추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일체 점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요청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대화 자리가 열려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그나마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촉구합니다.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시위를 통해 서울시 측과 면담 논의가 이뤄졌고 전장현은 4월 7일 김상한 복지정책실장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지하철 행동은 잠정 중단되며 해화역에서 진행되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